여러분들도 부동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일본 부동산의 대폭락 현상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지만 지방에 위치한 전원주택들과 일반 시골집들의 가격 자체가 매우 대폭락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집 상태가 좋지 않거나 정말 뜬금없는 위치에 있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처럼 상당히 좋은 환경을 품고 있음에도 가격 대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겐 자산의 가치 하락이 이어질 듯 하지만 우선은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영상이니만큼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헐값 전원주택이 위치한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꾸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광역도심지에서 접근성도 무척이나 좋은 편에 주변 환경도 보시는 그대로 상당히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하며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나 여러분이 골치 아프게 별도로 취득하셔야 할 내용도 없기 때문에 무척이나 손쉽게 물건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들을 보시면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곳들도 꽤나 보이고 있으며 대략 2018년도부터 분양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않고 남은 토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 시점이 그다지 좋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며 무언가 숨겨진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땅땅정보통은 단순히 저렴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왜 저렴한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전 주택의 상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의 전체 면적은 487.5제곱미터, 147.4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마을정비구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전원주택 분양을 진행했던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측량을 진행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지 경계를 따라 석축과 축대가 쌓아져 있으며 마당은 현재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닥 관리가 잘 된 편은 아니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전체 면적은 118.62제곱미터, 35.8평이 되고 별도의 제시외 건물들이 없어 전부 주택 면적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목조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시되는데 실제 현황상 징크 지붕으로 판단되고 주택의 사용 승인 날은 2019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외벽은 스타코로 마감되어 있으며 외벽의 상태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라 별도로 진행하실 수리 목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의 난방과 취사는 LPG를 사용하는 중이며 현재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뒤편을 확인해 보시더라도 그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경매 물건이나 직거래 물건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빈집이거나 방치된 상태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오늘의 집은 정말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되니 뒤편에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를 확인하시고 꼭 한 번쯤 방문해 보신 뒤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위치한 도로 환경도 체크해 봐야겠죠? 지금 단지 속으로 표시되는 도로는 모두 군유지로 지정된 정식도로이며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 상태도 무척이나 좋은 편에 대부분 6m 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정말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들어보신다면 가격이 대폭락할 만한 사항들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분양이 되지 않고 꽤나 오랜 시간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면 무언가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고 생각되기 마련인데요. 제가 주변을 아주 확실히 둘러본 결과를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주변으로 자랑할 만한 예쁜 전망을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생각한 전원 생활이라 하면 살기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앞마당에 텃밭을 가꾸며 예쁜 주택에서 거주하는 느낌을 줬다면 지금 유행하는 전원주택들은 편의시설과 교통통행성도 중요시되며 전원주택을 단순히 거주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까지도 많이 진행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치적으로 조금 부족한 전원주택지는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으며, 그로 인해 조금 더 저렴하게 취득 가능하다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취득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도에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원주택은 구매는 쉽지만 팔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건물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건축비를 제대로 평가해 받기가 무척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저렴하게만 취득한다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주 가까운 곳으로 축사가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상당한 규모의 축사들이 위치하고 있고, 소 울음소리가 제법 크게 들려 소음이 줄어드는 저녁 시간에 마당에 계신다면 소 울음소리가 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신축된 축사들의 경우 미생물 공법을 사용해 축사의 분뇨 냄새를 많이들 줄였기에 큰 문제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 축사의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축사이니만큼 요즘에 신식 기술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취득하신 뒤 여러분만의 전원주택으로 사용하시면 무척이나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점을 많이 설명드린 것 같지만 이것이 이 물건의 현실이고, 주변 환경이야 어차피 뒤편 주소를 확인 후 방문하신다면 직접 확인도 가능하시니 제가 숨길 이유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택의 상태와 가격대로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내용은 맞으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대지경계를 잘 보시고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경계면입니다. 처음부터 전원주택지로 분양이 완료된 곳이기 때문에 대지의 경계면은 확실히 나눠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별도로 측량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487.5제곱미터, 147.4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자체가 완벽하고, 북측으로 연결된 6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와도 접하고 있으니 별도로 여러분께서 진행하셔야 할 내용은 없으며, 단지 내부로 연결된 도로는 모두 군유지 정식도로에 대부분 6m 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시거나 마을 속으로 위치한 토지를 매수한 뒤 새롭게 신축을 진행하실 때에도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노란색 표시가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118.62제곱미터, 35.8평이고 일반 목구조의 목조 지붕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현황은 지금 보시는 그대로 징크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벽으로 아이보리 색상의 스타코로 마감되어 있으며 전면부로 징크를 사용하셔서 예쁜 포인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 날은 2019년 8월 달로 지정되어 있고, 정면을 통해 주택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측면으로 보일러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론 LPG 가스통이 보이고 있으며, 2층의 발코니 공간이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히 커피 한잔 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전면으로 넓은 창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뒤편으로도 픽스창과 환기창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층 공간의 면적은 86.58제곱미터, 26.1평이 되고, 2층의 경우 32.04제곱미터, 9.6평으로 1층에 비해 확실히 작은 느낌을 보여주며, 내부 계단을 통한 복층 형태 주택이니 단독형 에어비앤비 숙소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주택의 주출입구와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계단식 구조의 전원주택 단지로서 햇살을 맞거나 가리지 않는 형상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논산이라 하면 가장 유명한 논산훈련소에서 자차 기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니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용 숙소로 사용하시더라도 꽤나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훈련소 근처 방값이 상당히 높은데도 그만큼의 수요가 있으니 20분 정도 거리에 훈련병과 가족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전원주택이 있다면 그 인기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뒤편에서 설명드릴 금액적인 내용과 정확한 입지 분석을 보시고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논산, 부여, 공주, 세종, 대전 등이 있고 논산시청까지 자차 기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 대전광역시청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차 기준 4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도심지에 거주하시며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에도 큰 무리가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물건지 주변으로 보시면 양촌IC와 논산IC가 보이고 있고 주변흥로 위치한 지방도와 국도를 통한 교통성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위치한 육군훈련소에서 접근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편이며 훈련병과 가족분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에 무리 없는 금액으로만 진행하신다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론 수많은 임야와 탑정 저수지가 보이고 있으며 굳이 시청 방면으로 이동하지 않으시더라도 웬만한 편의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주변을 보시면 서측 방향으로 예전 시골집들이 위치하고 있고 사방으로 펼쳐진 농경지 사이로 축사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사와 전원주택 간의 직선거리가 300m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편이니 이러한 내용에 민감하시다면 상세히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물건지가 위치한 마을이고요. 전원주택 단지 내부로 여러 카페들도 위치하고 있었으며 오늘의 집의 경우 카페로 사용하시기엔 다소 아쉬운 면적이라 보여지니 카페의 용도로 사용하시기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계면을 보시면 조금 밀려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적도를 통해 보신다면 대지 경계 내에 건물들이 정확히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21930, 소재지는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638.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감정가격은 3억 3천만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30% 낮아진 2억 3,4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건축물의 상태가 좋음은 사실이지만 위치적으로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유찰을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리고 상세한 금액 또한 설명드려보자면 지금 진행 중인 최저 가격에서 이래도 유찰 시 1억 6천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며 4회차엔 1억 1,400만 원, 5회차엔 8천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회차까지 떨어지긴 다소 무리가 있을 듯하며 3회차나 4회차엔 입찰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 토지는 평당 50만 원에서 95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코너 자리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카페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금액대로 거래된 내역이 있으며 오늘의 집이 위치한 곳은 토지 가격을 평당 50만 원대로 잡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건축비는 제외된 토지 가격만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건물의 거래 내역은 없으므로 건축비는 별도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평당 금액은 150만 원이 되고 3회차엔 115만 원, 4회차엔 78만 원, 5회차엔 54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 및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487.5제곱미터 147.4평이고 주택의 면적은 118.62제곱미터 35.8평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출약지구,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목조지붕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현황상 진급판 내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시외 건물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용승인날은 2019년 8월 1일에 등기 완료된 상태로 별도 진행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표를 보시면 매각 중인 대지와 건물에 대한 내용이 모두 표시되며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이 없고 제시외 건물들도 없으며 모두 주택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시면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소재 반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재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되고 남양 완경사지에
자체 집안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상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북측으로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황서상 점유 내용을 보시면 지상 채무자겸 소유자 소유에 제시외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별도로 임차관계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입세대열람 결과 전입자도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보시면 건물의 경우 2019년 9월 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토지의 경우 2018년 12월 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전부 소멸하고 2022년도에 상속된 내용이 있고 현재는 전체 소유권을 이전받는 물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 또한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축사가 가까이에 위치한다는 점과 전원주택지로서 그다지 매력이 넘치는 곳은 아니니 저렴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며 현장 방문은 꼭 필수적으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